폰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예. 그, 뭐, 유료라고 3만 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갖다 결제를 했거든요. 예. 결제를 했는데, 그걸 어디서 보나요?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가지고. 아, 앱을 다운로드는 받으셨어요? 당구 박살 앱을 다운받았는데, 그거가 하는, 예, 그, 결제를 결제하는 거, 하셨으면 예. 그 핸드폰 화면 중에서 예. 이게 손가락으로 밀면 맨 마지막으로 가면 그게 맨 마지막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아, 빌리아드 렉처스 하면서 나오는 거 말이죠. 예. 예. 그거까지는 다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금 나타났어요? 아,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 가는 게 나타났는데, 이거 열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열기해서, 서비스 약간 의리하고 그런데, 아, 그거 하면 좀더 타치로 다 해갖고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이게, 그, 빌리아드 렉처스 가면서 나와가지고는 이 또, 동그라미가 돌아가는 게, 동글동글 돌죠? 예, 그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게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와이파이가 지금 돼 있는데, 예. 그게 멈춘 다음에는, 저기, 지금 처음에 실행할 때는 약관의 동의를 받지만, 동의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바로 실행이 돼요. 아, 바로바로 실행이 됩니까? 예, 그 대신에 인터넷에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 휴대폰으로 가는데, 항상, 예, 와이파이는 돼 있고. 뭐,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BPS 매니저라는 게, 그, 당구대 위에 그, 화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연습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너무 예.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디 계신데요? 저는 대구에 있습니다. 아, 되고요. 제가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전국 설치를 무료로 해드리는 이벤트를 제가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동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아, 근데 저는 개인이라 갖고 당구대는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시면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예. 그, 석달 프로젝트인가 그것도 제가 21점을 치는데 그것도 하고 싶고 한데, 대구 세달 동안 그 20에서 20몇 점, 석달 결정해가지고, 예, 없는 모양이구나. 예. 아, 저는 그거 보고 하고 싶어갖고 가는데, 아, 그러세요? 위치를 알아보니까 이게 경기도하고 저하고 광명역에 내려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거를 보고, 아이고, 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그렇죠. 예, 그래갖고, 대구시면 뭐. 예, 3만 원 주고 하니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지금 안 받았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아이고, 예. 당구장 사장님도 아니신데 그렇게까지 열의를 가지고 계세요? 나이 들어가고 이제 뭐 하는 일 없고 그 하면 취미로 하는 거 이왕 취미로 하는 거좀 어느 정도 좀 실력을 갖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몇점 옛날에는 뭐 치시는데요? 21점 칩니다 지금.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뭐 이미 한 4, 5년 이상 치셨다는. 아니요 그 정도 아니고 한넉달 다섯 달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치세요? 21.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당구 한 그, 4구를 4, 500점 정도는 치셨나 보네요? 아니, 250 쳤습니다. 250. 오, 성장 속도가 대단하시네요. 아니, 저도 4구를 250 쳤었는데, 예. 21점 올라갔는데 2년 걸렸는데. 아, 진짜요? 예, 제가 16점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정도 걸렸거든요. 아니, 예,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는 17점을 놨는데 처음부터 17점이 아이고 자꾸 올리라 그래갖고 뭐한 두세 달 이렇게 치다가 그냥 17점에서 20점으로 바로 올렸다가 요번에 1월 1일에 다시 1점을 더 올려갖고 21점 치고 있거든요. 아이고 아, 그날도 그렇구나. 치야 되니까 잘하시네요. 아이 아, 그래갖고, 그, 홈페이지에 그게 있기에, 아, 가갖고, 이게, 딱, 대구 근처에 어느 정도, 뭐, 한 시간 거리 같으면 가갖고 딱 배우면, 집중적으로 좀 배우면 안 좋겠나 싶어갖고 그랬더니, 아, 예, 너무 멀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이거 다음에 하여튼 뭐그한개 있으면 또 예. 전화 연락 제가 뭐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기회가 있어서 대구에 저희 제품을 설치하는 곳이 생기게 되면 와, 선생님한테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